예선 선수님 시인 아 맞구나 여기 이름이 없는데 예.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대표로 한상한 우리 자클린 동물을 아시신 님 인사 말 하시고 우리 이경 선생님도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리허설할 때 그 연주를 훌륭하게 하시는지 맨 앞에 자리 앉아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서울에서 하중일 내려왔는데 아주 감사하고 감동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불러주셔서 우리 예술가국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예술가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우리 예술가국 협회 이사장 정은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온 거는 6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왔어요. 여기 오니까 그 신재철 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량부 동의대학 총장님 그리고 여기 권명수 카메라맨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런 분들한테 공로패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조신미 그 부산성악회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인적 자원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신의와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이 함께 할 때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신미 소프라노 또 우리 조신미 대표 멀리서 지켜볼 때 참 대견했어요. 부산 예술 가곡 연주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큰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가곡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신미 대표님께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동안에 너무 고생도 많았고 네. 또 덕분에 우리 가곡이 정말 이제는 가곡 애호가들이 없으면 가곡이 우리 그 스페셜한 프로페셔널한 성악가들만 가곡을 부른다면 우리 가곡이 발전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가곡이 울려 퍼지는 것은 과연 누가 노래를 불러서이냐? 바로 애호가들이, 가곡 애호가들이 노래를 많이 부를 때 우리의 나라가 그야말로 음악의 천지가 돼서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곡으로 하여금 영혼이 맑아지고 또 사회가 밝아지는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밑거름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 초청받으신 임궁수 작곡가님 그리고 김성희 작곡가님이 아니신가 합니다. 임궁수 작곡가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시지 않습니까? 임궁수 작곡가님 또 박수를 한번 받으셔야죠. 네. 아유 정말 네 지금도 꾸준히 가곡 발전을 위해서 롯데아트홀이나 또는 그 예당 콘서트홀에서 그 많은 관중 정말 힘든 관중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가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팬들이 사랑을 하세요. 왜?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임궁수 작곡가님께서는 가곡뿐 아니고 창작 오페라 정말 무수히 많은 창작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오페라가 없는 줄 알아요. 이 오페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좀 더
그 오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작곡가님, 제가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는 김성희 작곡가님과 이한선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도 해마다 작곡 발표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하셨어요. 서울에서 하실 때마다 우리 가곡 애호가들이 너도 나도 김성희 선생님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무대에 자청해서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성희 선생님의 노래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 작곡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도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이렇게 음악회를 마련하신 우리 조심희 선생님 대단합니다. 따릉입니다 아주. 네. 자, 그러면 제 인사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가곡을 사랑하자, 가곡을 어디서나 부르자 이 말씀을 인사말로 드리면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경수 우리 이사장님은 해도 보통 분은 아니세요.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영수 예, 진 박수 드려보세요. 우리 최수경 신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은 그 자신의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그 고독이라는 노래도 있고 하여튼 노래가 주옥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14곡 예.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라 예. 우리 나비 이명숙 씨님 예. 오늘 노래도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순수인은 없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대와 나 아이의 노래도 불러주시겠습니다. 이성룡 우리 시인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1부를 네, 그 진행 없이 쭉 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첼리스트 아 우리 하루 하늘이틀 만에 이렇게 여러 곡을 할 수 있는 예,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는 자클린만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 우리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우리 시인님들 한 곡씩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예.